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복음이 결실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금방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8장 4절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11장에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나 그 순교의 순기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 우리는 그런 환란이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일어나게 하셨던 일을 보면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우리는 관심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이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 또는 큰 무리 뭐 이런 단어들이 한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도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보에 대한 기록들이 이곳저곳에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일어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곡식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수고하였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하는 노력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울이는 인간적인 노력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또 밑에 부분에 가면 24절에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과 이 사람들에게 구원하였던 말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그 속성 자체가,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사람들을 권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격려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사람으로부터 권면함이 있었을 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권한다는 것은 일종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23절에 그 권한다는 그런 활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24절로 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힘을 얻는 것은 이처럼 그 속사람의 뒷받침이 되어질 때에 그 활동이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면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흥의 요인은 우리가 속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된 데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년간 모여 있어서 이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무리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 무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3자들이 볼 때에 아, 이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이 그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남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여서 그들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처음 부분에도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흩어서 복음 전하게 되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큰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냥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제도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첫째는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다. 둘째는 감성적인 믿음이다. 셋째는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아는 것을 가지고 나는 다 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아는 것은 언제냐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짜 진리를 아는 그 안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으로 내가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안다. 그런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큰 무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진보, 그 양적인 그 무리가 질적인 무리로 변화되는 이런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복음이 결실하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이 무리들, 그들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몇 가지 관심사가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큰 무리 속에서 질적인 제자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